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7장이에요. 7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한 절씩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11절까지입니다. 달리게 나왔습니다. 일찍 제작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두 분씩 가져가시고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 이 비닐에 아직 싸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박스 채로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요, 주변에 지인들한테 또 오지 못하는 가족들한테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저기 가은이가 내일 모레면 이제 독일로 갑니다. 이제 거의 한 3주를 같이 지냈는데, 뭐, 다들 그렇지만 손주 귀엽잖아요. 사랑스럽고. 그래서 지내는 시간이 한 3주 지냈는데, 지금 이제 3주째 돼가지고 지냈는데, 아, 힘들다. 아, 이제 좀, 이제 지겹다. 이런 생각이 한 번도 안 듭니다. 좋으니까, 사랑하니까 매일매일 더 많은 시간을 같이 있는 동안 재미있게, 즐겁게, 또 손녀가 원하는, 가은이가 원하는 것들을 다 해주고 싶은 게 이제 할아버지 부모의 마음이겠죠. 사랑하니까 그런 겁니다. 좋으니까 그런 겁니다. 좋으면 여러분, 사랑하면 다 주고 싶죠. 사랑하는 사람은 다 주고 싶은 겁니다. 내가 희생했어라도, 나는 안 가져도, 나는 못 먹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더 주고 싶고, 더 편안하게 해주고 싶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고 싶은 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또 손녀는 또 어떻게 하느냐. 할아버지 할머니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합니다. 예, 우리가 같이 지내면서 가끔씩 할아버지 너무 좋아요, 할머니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같이 있는 게 참 좋은데, 엄마가 혼자 저기 계시잖아요. 근데 엄마한테 이제 자기가 가야 된다는 거죠.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너무 좋아요. 정말 하나님 좋습니다. 늘 함께 해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세상도 좋지만, 좋은 것도 좋지만, 그래도 세상 유혹들 다 뿌리치고 나는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께 늘 가고 싶어요. 또 옵니다.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아이 같은 마음으로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요, 지내면서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에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늘 든든해요, 내 아버지니까요, 이렇게만 매일매일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깜짝 놀라시겠죠. 야, 너 필요한 거 뭐 있니? 안 그러겠습니까? 야, 너 대단하다. 정말 나를 좋아하구나. 나를 사랑하구나. 정말 너한테, 나도 너 사랑해. 너가 필요한 거 다 주고 싶어. 이렇게 하지 않으시겠는가? 그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에 그보다 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이런 거겠죠. 하나님, 저도 하나님 좋고요, 하나님 너무너무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내 주변에 저런 사람이 있어요.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아픈 사람이 있어요.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 저처럼 사랑해 주세요. 저런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서 하나님 사랑을 전해주고 싶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아버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 깜짝 놀라시겠죠. 야, 너 그런 것도 기도할 줄 아냐? 매일 너 것만 챙긴다고
매일 네 좋은 거, 네 필요한 것만 챙긴다 기도하더만 이제 달라졌네. 아, 당연히 그래 해줘야지 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까지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너무 어렵게 기도하죠. 매일 뭐 감사한 게 없습니다. 매일 내 필요한 것들만 아래는 하고 같이 있는 것이 좋은데 함께 늘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 좋아하시고 우리도 좋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에 그곳에 내 몸을 던지고 내 물질을 던지고 내 필요한 시간들을 보내면 하나님 놀라시겠죠. 놀라십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느냐.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 하시는 진짜 참 멋진 은혜들을,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못 누리죠. 왜? 내 것 챙긴다고 바쁘니까. 내 살기 바빠서 그런 기도가 우리가 나오지 못하고 있다. 우리 강한이가 기도를 합니다. 밥 먹을 때마다 강한이 기도해봐라 이러면 제가 하나님 오늘은요 아침을 이것저것 먹었고요. 오늘은 나비 정원 가서요. 나비를 보았고요. 나비 잡이했고 물 분수대, 조그마한 분수대 가서 물놀이 했는데 물놀이 뭐 분수와 이런 소산하는데 앉아서요. 재밌었어요. 그 다음 물고기한테 밥을 주고요. 밥을 줘서 물고기들이 많이 모였어요. 또 뭐 여러 가지 꽃들도 예뻤어요.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할머니하고 감자튀김도 먹고 국수도 먹고 그래요. 또 이제 저녁 먹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다 행복하게 해주세요. 일기를 쓰듯이, 오늘 일기를 쓰듯이 다 아랍니다. 그 기도. 그래서 제가, 아, 나는 뭐 의례적으로 목사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새벽에 그냥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의례적으로 정말 즐겁게 기쁘게 감사하게 내 일기 쓰듯이 어제는 뭐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했고 이게 잘 안 되고 이게 필요한데 고민하고 있고 이렇게 안 했거든요. 근데 어린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으로 일기 하루에 일기를 자기가 쓰듯이 하나님께 다 고백하는 걸 보고 제가 기도를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정말 하루의 일과를 아침에 오면 어제 할 일과를 다 내고 된 것과 안 된 것들, 못하는 것과 또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다 하래서 정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도우실 수 있도록 상세하게 해야 되겠다. 감사함으로 해야 되겠다. 왜? 아버지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보시고 계시니까. 일단 제일 먼저 가까이 가서 내 있는 하루 일과를 다 아뢰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는 것은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라 이 말이죠. 우리가 숨 안 쉬면 어떻게 됩니까? 호흡이 안 되면 그건 뭐 호흡을 내가 못하거나 안 하면 그건 죽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영혼의 호흡이 멈추면 죽는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진짜 잠자는 시간 말고는 잘 때라도 24시간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쉬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다 보시고 듣는다. 그러니까 영혼이 살아있으려면 저와 여러분의 영이 마음이 살아있고 정신이 살아있으려면 하나님께 끊임없이 교제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뭐 기도 시간에 잠깐 앉아서 하다가 그 외에는 세상 보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내 영적 상태가 정말 피폐할 수밖에 없죠. 침체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무슨 일을 해도 그 속에 하나님께 내가 다 낱낱이 아뢰면서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내 영적 상태가 그게 살아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이니까 그게 없으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죽은 모습이다. 몸은 살아있지만 영은 죽었죠.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 또 빌립보서 4장 6절에 가면 4장 6절에 이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모든, 다, 그쵸, 다, 아무것도 염려 안 하는데, 다만 네가 해야 되는 게 있다, 이 말이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라는 게 여러분, 원래 원어를 풀면 뭐다 염려가 나누어지는 것이다. 집중해야 되는데, 내가 집중하고 열중해야 되는데, 한쪽으로 가야 되는데, 기도하는데 앉아서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저게 필요하면서, 아, 이게 빨리 해결되어야 되는데, 장사가 안 되면 어떡하나, 또 이 일이 안 되면 어떡하나, 뭐 자식이 어떤 일, 계속 염려 쪽에 반은 가 있고, 반은 기도로 가 있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 말이죠. 모든 일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한쪽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은 내 문제를 아신다 하는 그 기도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내가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간구해라. 네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해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일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기도하면서도 내 문제를 가지고 계속 머릿속에 반은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이게 언제 돼야 되나, 빨리 안 되나, 안 되면 어떡하나, 앞으로 내 인생 일 언제까지 해야 되나, 그때 돈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거를 늘 마음에 품고 기도하니까 이게 하나님 믿나 안 믿나, 이게 나에게 기도하는 거야 아니면 지 걱정을 토로하는 거냐. 하나님 안 그러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무것도, 다만 모든 일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너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19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풍성한 대로 넘치도록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자꾸만 우리가 문제에 자꾸 빠지는, 이게 유혹입니다. 이게 사단이, 아니 언제까지 이렇게 기도한다고, 그거 언제 이루실지, 그게 안 되면 어떨 건데. 그러니까 자꾸 우리 머릿속에는, 마음속에는 이게 담겨져 있는, 조급함이 자꾸 생기고, 걱정이 떠나지를 않죠. 늘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는 마음만 있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이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졌다, 이게 내 문제가 아니다, 이것을 가지는 믿음이 우리 정말 필요한데도 이것을 가지지 못하고 늘 걱정하면서 살아간다.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대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정말 남은 올해에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진짜 하나님 굳건한 믿음 하나로, 하나님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또 내 안에 지금 잃어버린 것들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어뢰적으로 기도를 제가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는 감사함을 잃어버린 겁니다. 저도 목사니까 기도해야 되죠. 늘 하는데 막 의무적으로 기도한다가, 근데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이런 것쯤이야 하나님 안에서는 뭐, 그래서 내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많은 가능성을, 100% 가능성을 가지고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하지 않고 매일 기도합니다. 그것도 반복적으로 똑같이 하죠. 매일 가족들을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뭐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매일, 매일 반복되는데 감사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정말 내가 이 기도를 하면서 들뜨고 기쁘고, 이건 뭐 반드시 응답되고 하나님 다 아시니까 언젠가는 이건 뭐 시간이 문제지 된다, 이런 마음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보니까, 아,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참 적었구나. 그냥 의뢰인 내 부탁만 잔뜩 올려놓고 언제 되나 이러면 했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그 감사한 믿음이 빠졌구나, 이런 생각이
깨달은 거죠. 알게 되었죠. 그때부터는 잘 되든 못 되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계시는 것만으로도, 내 아버지 되시는 것만이라도 나는 감사합니다. 부모가 여러분, 저도 많이 제가 옆에서 느낀 겁니다. 우리 동아리 엄마가 있던 경우도 다른 부모님들도 자식들 키울 때 그렇잖아요. 일을 하시면, 일을 하니까 자녀들 학교 갔다 오면 몇 시에 마쳤는지, 또 학원 갔다 오면 얘가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그러다가 연락이 서로 되어서 자식하고 저녁을 밖에서 먹는다든지 집에 와서 밥을 먹을 때 조곤조곤 물어보잖아요. 너 뭐 학교 생활 어땠니? 친구들 어땠니? 학원의 수업은 어땠니? 어느 과목이 어렵니? 또 어느 게 쉽니? 어느 게 잘 되니? 막 이러면 이제 아들, 딸들은 또 그 부분을 두고 조곤조곤 이야기하죠. 엄마 뭐 친구는 어떻고, 과목이 어떻고, 선생님이 어떻고, 뭐 저러저러 막 하고, 피곤하지 않니? 뭐 이런 거 저런 거. 그 시간이 부모가 일하는 시간보다, 부모가 집에서 보내는 즐거운 시간보다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가장 좋은 시간. 그 자식이 옆에 있으면서 조곤조곤 나누는 그 이야기 시간이 세상 어떤 중요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좋은 시간들이에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은 매일 기다리시는데, 그렇게 매일 가서 조곤조곤조곤 다 이야기하고 묻고, 또 있었던 일상들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결혼하고 나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은근히, 아, 그래. 뭐 이제 결혼했으니까 저거 잘 살면 된다. 저거 편하면, 저 편하면 전화 안 온다. 그런 부모는 그렇죠. 자기들 편하고 잘 살면 전화 안 온다. 그리고 잘 살면 되지 뭐. 그 뭐 괜히 와가지고 뭐 하려고 전화 오면 뭐 할 건데. 하면서도 은근히 기다립니다. 은근히 부모들은 기다립니다. 어떻게 사는지, 뭐 하고 있는지. 왜? 부모가 자꾸 할 수는 없으니까. 그죠? 기다립니다. 이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러다가 전화 오면요. 세상에 보통 때 평소에 없던 밝은 목소리로 막 전화를 받으면서 이야기를 막 하게 되죠. 이게 하나님과의, 하나님은 아버지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지 않을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하나님 매일 기다리는데 우리는 뭐 필요할 때 말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생활하고 있지 않는지. 짧은 통화 시간인데 자녀들하고, 결혼하고 자녀들 짧은 시간인데 그 시간이 가장 좋은 겁니다. 어떤 일상보다, 어떤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자녀와의 그 짧은 통화가 가장 기분 좋은 날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도 마찬가지다. 부모가 자녀와 함께하는 것,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자녀의 전화 소식을 기다리는 것, 어떤 일보다도 가장 좋은 일인데, 가장 행복한 일인데,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자녀인데 얼마나 기다리시겠는가. 우리가 이런 걱정하고 살고 있는지 한번 이 시간에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기다리실까? 그렇죠? 앞으로 다, 하나님 앞으로 다가오는 것이, 오는 것을 얼마나 고대하고 계실까? 우리가 기도하는 말을 얼마나 귀담아 들으시고 좋아하실까? 한 번 더 보고 싶다. 아, 제가 매일 오면 좋겠다. 같이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안 그러시겠습니까? 부모도 그런데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기도 듣고 싶어서 제가 뭐 요구하나 그거 다 아시죠? 그런 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매일매일 와서 옆에서 조곤조곤 이야기하는 그 소리를 듣고 싶은 겁니다. 그렇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렇죠? 아버지의 심정이고 아버지의 사랑이. 세상 사람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조금 있으면 밥 식사로 오시는 우리 주변의 가족들이 있잖아요. 언젠가는 또 예배드리러 오시겠죠. 그런데 지금도 놀고 있습니다. 조곤조곤 이야기하시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안 부릅니다. 아버지를 못 부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죠? 내가 십자가 은혜로
속죄를 받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서 하나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특권인데 저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못 부르잖아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신이라고 그러지 아버지라고 못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자로서의 가장 특권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사람은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기도 마음에 자기들의 소원은 아닐지는 몰라도 그건 신에게 하는 거지 아버지에게 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입니다. 부모에 되시는 분입니다. 얼마나 부모가 기다리겠어요?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런데도 그냥 멀리하고 매일 찾지 않는다.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그런 것들,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특권입니다. 이것만 있어도 부자인데, 이것만 있어도 든든한데 우리는 다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전혀 내 아버지가 아닌 것처럼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신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내 아버지인데 얼마나 바보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보물들은 여러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1번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아버지께 매일 내 필요한 것들을 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하늘 문이 열린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거보다 큰 특권이, 이거보다 더 큰 보물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안 하니까, 기도하면서 매일 염려하니까 우리가 문제죠. 그게 부모의 심, 우리가 부모의 심정입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다, 혼자 끙끙 앓으면서 내가 해결하려고 이것저것 온갖 고민을 다 안고 이리저리 뛰어다닌다,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이렇게 살았던 제 모습이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습니다.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매일매일 쉬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하나님 주신 은혜와 능력들을 내가 받아 누리는 사람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네 믿음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먼저 성령님이 함께 하는지를 구하라. 그걸 구하면 내가 줄게. 성령 하나님이 네 안에 온전히 자리 잡도록 주인 되도록 할게.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지금 뭐가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찾아봐라. 그러면 분명히 찾아질 것이다. 잃어버린 것들을 너희가 얻게 될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녀로서의 평안과 자유를 구해봐라. 하나님이 얼마나 부어주시는지 아까 그랬습니다.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살아온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 하나님 자리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을 가장 원하시는, 기다리시는 거죠. 원하시는 게 아니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 찾는,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너무 멀리 있었습니다. 가끔씩 찾아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또 하나님 좋은 것 주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필요한 사람으로 사용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내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부터 정말 매일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일하면서도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래서 하물며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이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것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얼마만큼 아버지로 우리가 믿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갔는지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늘 기다리시면서 구해봐라, 찾아봐라, 두드려봐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주는지, 또 무엇을 여는지 너가 오기를 기다린다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후로 하나님 앞에 바짝 다가가서 순간순간마다 정말 잠자는 시간 외에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교제하는 가족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럴 때마다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면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체험하는 가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또 이제 이틀 후면 떠나는 우리 가은이에게도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건강을 주시고 이국 땅에서 하나님 때문에 잘 자라나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들못에 속한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 자녀들로 삼아주셔서 아버지를 찾을 때마다, 구할 때마다, 두드릴 때마다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를 체험하는 가족들이,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쉬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슴에 안고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께 어린아이처럼 아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 자녀들 위해 여호와는 저들에게 복을 주시고 저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저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저들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